청와대나 총리실 이쪽 부분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늦게 결제해야 된다고 대리점에 부과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사하고 대리점 간에 상의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그 비용을 다 대리점에게 떠안을 건데.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세월호 참사 77일째 아직도 실종자 11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체 내부를 대부분 수색한 상황이어서 이미 시신이 유실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정부는 만약 유실된 시신이 있다면 주변 해역 바닥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을 대거 동원해서 해저면을 훑어가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저인망 그물이 바닥이 아니라 수면에서 놀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유실 방지 대책도 또 한편의 쇼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뉴스타파는 세월호 침몰 지점 인근 해상을 직접 찾았습니다. 남은 실종자 11명의 시신이 계속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시하고 있다는 유실 방지 대책을 직접 점검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민들이 조류 방향에 맞춰 설치해둔 기존의 고정식 그물들과 별도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14척을 동원해 사고 지점 주변 해저면, 즉 사고 해역의 바닥을 훑어 올리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초기에 유실된 시신이 있었다면 지금은 시신들이 해저면에 고정돼 있거나 저층 조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에 따라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뭐 4~5일 있다가 가스가 차면서 뜹니다. 이게 가스가 또 이제 빠지거든요. 빠지면은 이제 부력이 없어지니까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 중층이나 저층에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도죠. 정부 말대로라면 시신의 유실을 막기 위해선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그물망들이 해저면 바닥에 촘촘히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사고 지점에서 6km 정도 떨어진 병풍도 남쪽 해상에서 확인한 쌍끌이 저인망 어선 두 척의 그물은 이상하게도 수면 가까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속 깊숙이 잠겨 있어야 할 그물들이 수중에서 헛놀고 있었습니다. 그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어군 탐지기를 작동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면 아래 불과 10여 미터 깊이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는 그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거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있고요. 그물이 이 밑에 여러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부럽다는 얘기지. 저 하얀게 그물이에요? 이게 지금 그물이에요. 이게 그물 끝에는 이거. 그리고 저 밑에 빨간 게 바닥이고? 이거 바닥이요. 왜 어선들은 그물을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쌍끌이 저인망은 갯벌이나 모래지대에서만 안정적으로 바닥을 훑을 수 있는데 사고 해역의 바닥면은 대부분 안반지대여서 그물로 바닥을 끌면 그물이 돌에 걸려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저인망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경에서는 저인망 가지고 뭐 끌고 다니고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미친놈들 하는 소리야. 미친놈들. 여기는 전부 안만이고 응? 저인망으로 끌 수가 없어. 누구한테 뭐 세 사람은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지역 어민들은 저인망 어업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 현재 동원된 배들은 인천과 군산 등지에서 불려온 어선들입니다. 뉴스타파가 취재 내용을 근거로 따져 묻자 정부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전부 안반으로 된 건 아니고 그런
아주 힘든 곳은 아마 그 좀 어려울 거고 바닥까지 끌기가. 예. 또 나머지는 또 끌 수 있는 데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바닥까지 좀 끌고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유족들에게도 설명이 됐습니까? 글쎄요, 질방지폐제 그 부분까지 가족들한테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 현지의 작업 현장을 확인했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조차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자체가 바닷속이고 일어나서 그걸 뭐 객관적으로 누가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사실 저도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들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뭐 그 점은 굉장히 답답해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의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이 사실상 시늉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범정부 대책본부가 시신 유실 문제를 처음 논의한 것은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 4월 21일. 유실 방지 TF를 공식적으로 꾸려 3중 4중의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한 건 그로부터도 일주일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결국 사고 후 13일이 지나서야 종합적인 유실 방지 대책이 마련됐으니 이미 그 이전에 시신이 사고 해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 지점 40km 바깥에서도 시신이 발견되는 등 정부가 설치했다는 그물망에 수습된 시신은 지금껏 단 한 구도 없었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와 물속 사정을 잘 아는 인근 어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답답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그 배에서 떠 나온 사람들 처음에 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방 배를 동원해서 수색점으로 했으면 더 안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랄까 좀 뒷북치고 있다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고 초기에서부터 그런 대체 왜 그러고 막 미리서 이랬던 방어적인 그런 그 재난 구조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 정도 있죠. 적절한 유실 방지 대책을 쓸 시기를 놓친 정부가 뒤늦게 시신 수색을 위해 동원한 민간 어선은 모두 400여 척. 이들에게 하루 평균 2억 원이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신용만 내고 있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 14척이 받아가는 돈도 매일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국정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고체계의 가장 윗선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부서들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20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7건만 제출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응답률이 3%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권 의원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는 세월호 사고 발생을 안 시점, 최초 접수자, 이후 보고 현황 등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날 9시 31분 안행부에서 청와대 총리실 등 329명한테 세월호 사고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을 실명과 소속 그리고 직책 이렇게 명시해서 보고해달라 그랬는데 이 안행부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안행부에서는 청와대나 총리실 이쪽 부분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면은 청와대 누구한테, 총리실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뭐 자료를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20곡이나 퀴즈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조특위에서는 성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좋겠다. 그런 단서를 달면 우리 특위위원들끼리 비공개라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나마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들도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만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각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또 점심중에 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없는 국정조사,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모든 기관들, 정부 부처들,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감 없이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안전한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횡포가 개선됐을까요? 뉴스타파가 이번에는 서울우유를 취재했는데요. 서울우유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할 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금을 대리점으로부터 미리 받고 입금이 늦어질 경우 연 25%의 지연이자까지 물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우유 밑에서 의릴 수밖에 없는 대리점의 실태를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부터 대구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했던 한인습씨. 주로 학교 우유급식을 맡아 초등학교 등 대구 시내 33개 학교에 우유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측은 한 씨에게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우유급식 대금에 대해 이상한 결제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우유 대금을 서울우유 본사에 지불하기 전에 미리 한 씨에게 내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자기 통장으로 결제를 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늦게 결제해준다고 대리점에 부과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선 학교에서 대리점에 직접 결제를 하는 일반 우유급식과 달리 무상 우유급식의 결제는 지자체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우유 본사 측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금 결제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지자체가 매월 무상 우유급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학교별로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측은 지자체로부터 두 달 뒤 받게 될 무상 우유급식 대금을 대리점에 먼저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우유 측은 대리점에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명목으로 연 25% 가까운 높은 이자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연 25%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입니다. 한 씨는 무상 우유 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지난 4년 동안 지연이자만 2,200만 원 남짓 물어야 했습니다. 한 씨가 결국 자금 사정이 악화돼 더 이상 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자 2012년 서울우유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미결제 시 미결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1,500분의 1, 거기가 연으로 따지면 연 25% 지체상금을 붙입니다. 뭐 담보를 다 넣어놨고 이래 하는데 이제 돈놀이도 아니고 사인 간의 어떤 돈놀이도 아니고. 한 씨와 같은 계약 관행은 전국에 있는 1,100여 개의 서울우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서울우유와 대리점 사이에 맺은 거래 약정서입니다. 한 달에 10일 간격, 세 번에 나눠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지자체로부터 받게 될 무상 우유급식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두 달 뒤엔 지자체로부터 무상 우유급식 보조금을 분명히 지급받는 상황인데도 서울우유 측이 대리점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하루라도 늦을 경우 높은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대리점 연합회는 주장합니다. 본사가 사업상 분담해야 할 재무적인 부담을 말도 안 되는 고이자까지 붙여 을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겁니다. 서울우유는 떼일 돈도 아니고 정확한 돈인데 나라에서 나라가 부도가 나겠습니까? 뭐 지자체가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런 돈인데 그런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대지점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압력인 거죠. 더구나 무상우유 대금 정산이 대리점의 귀책이 아닌 지자체의 정산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도 이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정 자기들이 돈을 빨리 받아야 된다면 본사가 오히려 학교나 지자체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금 더 빨리 결제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힘없는 대리점한테 그 공무원들이나 학교한테 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해내라고 강요하거나 그걸 못하니까 이자를 물리거나 선수금을 받는 건 굉장히 부당한 짓이다. 대리점만 핍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 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대놓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유업계 1위 업체인 서울우유 대리점의 경우 다른 업체보다 권리금이 3배나 많기 때문에 본사 눈밖에 나면 계약 해지로 이 돈을 다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우유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고 직원들은 많이 어리고 자기 아들뿔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속된 말로 너무 그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이런 상황이니까 왜 이렇게 가면 대리점을 하지 이렇게 하냐 느꼈던데,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아 그렇구나, 이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 바로 뭐 대리점을 해지한다든지.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린 한 서울우유 대리점 관계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겁기야 버겁죠. 솔직히 버겁지만 그래도 지체상금이나 신용 생각해서 돌려서 된다든지 하고 있죠. 꼭 여유자금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땡겨 메우고 있죠. 서울우유 측은 이에 대해 우유대금이 제때 안 들어올 경우 축산농가에 대한 원유값 지불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영업을 하는 대리점의 경우 이미 이런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있고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영업을 하실 때 그 센터 사장님께서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네. 예, 나는 무상은 나중에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한 뭐 60일 뒤에 받는다. 네. 근데 나는 회사에 30일 후에 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이미 숙지를 하고 계세요. 일단 그렇게 사정이 다 좋은 분들이 그런 대리점을 하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 그건 기자님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 본인은 개인 사업자고 저희는 이제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우유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6월부터 무상우유 급식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에 따른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내기 전에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선납하도록 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이율로 이자까지 물리는 서울우유의 관행은 정당한 것일까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는 했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 조사를 끌다가 대기업인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갑의 입장에서만 판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우유 대리점 운영 4년 만에 지체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 이상 부담하고 대금을 계속 선납하지 못하자 2012년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은 한인습 씨. 한 씨는 곧바로 서울우유의 대금 결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월 만인 2012년 12월,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서울우유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무상우유 급식 대금 선납을 대리점 측에 강제하는 서울우유의 결제 방식. 우유 무상급식분에 대해 선납을 요구하고 하루라도 연체될 경우 25%의 높은 이자까지 물리는 서울우유와 대리점 간 계약 관행에 대해 전국 대리점 전체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직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신고했던 한 씨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 씨 역시 전국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 같다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대구 사무소는 인원도 너무 없고 전국적 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서울로 이관시켜주겠다. 결국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아닌 서울우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이 이관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11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대리점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고 지자체에서 급식대금 납부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점과 서울우유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에 정할 사안이며 지체상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우유 측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결론과 달리 대리점 업주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서울우유와 계약을 맺으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우유 급식대금을 선납하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우유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그 이전에 다 그러니까 마련해 놓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다수였던 대리점주들을 예상을 하고 이미 마련해놓은 거죠. 그런 어떤 그 약정서에다가 본인이 읽어보고 사인을 한 거라서 그 약관에 해당된다고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관 같은 경우는 설명의무 조항이 있어요. 실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사건을 종결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서울우유에 주의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체상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 조건은 아니라는 공정위의 결론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던 한씨의 경우 무상급식 우유대금은 매달 2,500만 원 남짓, 전체 매출액의 17%가량을 차지합니다. 대구시에서 서울우유에 무상급식분 우유대금을 내는 데 걸린 기간은 2개월. 결국 한씨의 경우 두 달치 5천만 원 정도를 항상 미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이 서울공정위는 한씨가 요구한 대로 전국적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한씨와 서울우유 간의 계약관계만을 다뤘습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 서울로 사건을 이관한 의미가 무색해진 겁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만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밝혀달라는 부분이지 그 사익 간의 계약서대로만 적용된다면 굳이 뭐 저희들이 애타게 공정위 할 이유가 뭐 있겠나. 더욱이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 조사가 이뤄지던 당시 공정위 담당자는 로펌 김현장으로 간 공정위 출신 한 인사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출신의 김현장 직원은 서울우유 대구지점장과 아는 사이로 알려졌으며 공정위 직원에게 서울우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면서 대구에 가면 밥 한번 먹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직원은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건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공정위에 신고했던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공정위가 남양유업을 조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편을 들면서 크게 발생한 비용을 고객센터와 피조사인 그러니까 회사와 누가 부담해야 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라고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회사하고 대리점 간에 상의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그 비용을 다 대리점에게 떠안을 건데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자기들 업무를 망각하는 거죠. 공정위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로만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무상급식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해선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아닌 일방적으로 강제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현재 우유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업체 가운데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업체는 서울우유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우유 대금을 한 달에 세 번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 곳 역시 서울우유밖에 없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우유업계의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웠지만 공정위가 과연 우유업계 전반의 실태를 짚어낼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말로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불공정한 게 있다, 횡포가 보인다. 그러면 설령 지금 현행 법으로는 규율이 쉽지 않아도 최대한의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가지고 있는 행정력, 정책 능력을 가지고 기업의 개선을 공고한다든지 해서라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불거진 뒤 국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하겠다면서 소란스럽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준석 씨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혁신하겠다는 거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위원장을 TV에 내세우는 것이 곧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준석 혁신위원장에게 권합니다. 가장 먼저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수첩부터 벌이라고 하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을 내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송통제라는 마약을 끊으라고 하십시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혁신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혁신은 선거를 위한 또 한 번의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